엄마 잘못이야. 엄마가 그게 잘못. 엄마가 뭘 잘못했어. 그러기까지 엄마 마음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얘기는 너무 길고 복잡해.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할게.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어떤 아저씨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너를 배신한 건 절대 아니야, 결아. 그건 다른 거야. 누군데? 치과 선생님, 원장 선생님 남편, 보름이 아빠. 사귀었어? 이거 먼저 약속해. 너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.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나한테 늘 첫째야. 네가 제일 우선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로서 참아 못할 말이고 끝까지 숨기고 싶은 일이지만 다 얘기하는 거야. 너만 모르는 채 사람들이 수군대면 너한테 더 큰 상처가 될 거니까. 알겠어? 무슨 말인지? 그래서 나 학원도 끊은 거구나. 원장 선생님이 너는 무지 예쁘지만 너를 볼 때마다 엄마가 미우니까 제대로 잘 가르칠 수가 없겠다고. 결이 너는 엄마 진심 알 수 있을 거다. 많이 힘들어도 받아들일 거다. 그렇게 너를 믿는 마음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같이 상담 치료를 받는 한이 있어도 꼭 너한테 내가 직접 엄마 잘못을 너랑 같이 살 때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야. 엄마 그럴 수 있어.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네가 언제든 올 수 있게 집도 마련할 거야.